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필수 부수 그 관련돼서 노래 형태로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고, 뭐 송아지, 뭐 어머니 은혜에 맞춰서 또는 산토끼를 맞춰서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 부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이제 2단계에 들어가는데, 2단계는 각각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단어가, 그 단어들이, 그 한자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단어를 이루고 쓰이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를 잘 소화했다면 2단계에는 좀 더 쉽게 접근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람 인변. 사람 인변이 들어가면 대체로 사람이는 어떻게 쓰인다고 했죠? 보통 사람이는, 자, 분필을 좀 갈아 끼워야 되겠네요. 탄환장전. 탄환장전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부수, 변으로 쓰면 이런 모양이죠. 머리로 가서는 뭐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발로 갔을 때, 밑으로 갔을 때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 보여요? 또는 이런 모양과 뭐 이런 모양, 아주 다양하게 사람인 자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인 자, 변이죠? 변. 변의 모양이 대체로 인문연습이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됐어요?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이렇게. 이제 이 모습이 사람인 자가 됐다. 사람인과 관련돼서 보면 사람의 특성과 관련된 말 안에 다 사람인 자가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인 자에 다 어질인 자가 들어갔죠? 어질인. 어질인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뭐 사실 뭐 하늘과 땅 사이에 어진 인간은 인간뿐이 없다라는 말이 되고, 그렇지? 그 위에 둘리 자가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뭐해야 돼? 어진 자가 있어야 그 모임을 리더해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래. 그래서 어질인 자가 나왔다.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어진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과 아우가 있으면 누가 어질어야 되겠어? 특별히 형이 좀 어진 자가 있어야 형과 동생이 잘 융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어지림. 그래서 인에 인자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 인자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둬라. 이때 자자가 자애롤 자자가 되는 거예요. 자애롤 자자.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남의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당이다 할 때는 그 자애롤 자자, 이 자자를 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엎드릴 복자가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 엎드릴 복자. 사람인 자에 딱 개견자가 많아. 옆에가 개견자야. 개가 사람 앞에서 딱 배를 들여놓고 엎드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마치 엎드리되 어떻게 엎드려? 개처럼 엎드리는,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엎드릴 복자다. 개는 대체로 사람 앞에서 엎드린다 엎드리지 않는다? 엎드린다. 그래서 엎드릴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름을 다 지나왔습니다만은, 그렇죠? 대체로 볼 때 초복이다, 중복이다, 말복이다. 있을 수 없어. 있지. 그때 복자가 이 복자를 쓰는 거야. 우리 선조들은 말이지, 지혜롭게도 그 더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더위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더위 날에 찬 것을 먹고 찬 것을 통해서 결국 더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열치열, 열로서 열을 이기는 뭐 그런 측면을 많이 했지. 그래서 뭐 탕을 먹거나, 그죠? 그죠? 삼계탕이랄지 뭐 여러 가지 탕을 먹어서 더위를 이기려고 하는, 뭐 더위에게 이긴다기보다는 그 순응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릴 복자, 복망, 기복이 있습니다. 이 복망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엎드려 바라는 것을 복망이라고 해. 엎드려 바라는 것을 복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그 기복이라는 것은 일어날 기자에 엎드릴 복자니까 일어나 있다, 그 다음에 엎드려 있다,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지. 마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뭐 기복이 있는 인생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 기복은 바로 이렇게 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낙계자가 있습니다. 자, 낙계자가 있는데 이제 이게 구들꽃자예요. 구들꽃자에 딱, 자, 모두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굳어지겠지. 그래서 뭔가 좀 가둬져 있는 모습이고, 그 속에 오래를 꽃자를 쓰면 오래 있으면 굳어진다. 뭐든지 그러지. 액체로 된 것들은 오래 있으면 굳어지게 돼 있잖아. 자, 근데 사람 가운데 뭐가 있어? 굳어진, 사람의 굳어진 것이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성격이지. 그래서 낙계자도 되지만
개성 개자도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개성, 성격이 있죠? 그럴 때도 이걸 쓴다는 점에서 개성, 개인 할 때 쓴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이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숫자적 개념에 있어서 개수 있어 없어. 개수 쓸 때 개수라고 써야지 개수. 시옷 받쳐 붙이면 틀린다고 했지? 그럴 때 개자도 이 낱개자를 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줄보자가 있습니다. 줄보자. 사람에게 있어서 줄보자. 이거는 사람 인자에다 마디촌자가 들어가세요. 마디촌자가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법, 질서, 격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는 것도 뭐에 맞춰줘야 돼? 격식에 맞춰서 줘야 된다 해서 줄부자가 나왔습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그러죠? 맞다. 옛날에 그랬어야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벼슬, 발부하다. 그래서 부탁하다 있지? 영장을 뭐하다 시작? 발부하다 할 때 발부. 그 다음에 부탁하다 할 때 탁자, 부탁할 탁자. 부탁한다는 걸 때 우리가 좀 더 설명한다면 이거죠. 말씀 원자가 있어. 말씀 원자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유와 관련되어 있어. 말씀 원자에다 일천천자가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할 때는 어떻게 돼? 정말 많이 말을 해야지.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야지. 그래서 나온 말. 그래서 일천천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주로 열십자. 열십자나 일천천자. 아홉 구자가 들어가면 많다는 뜻을 갖는다. 뭘 갖는다? 많다. 그래서 숫자적 개념으로는 그냥 단순한 것보다는 많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둬라. 자, 그래서 줄부 부탁을 보시죠. 발부 부탁. 그 다음에 벼슬알사 시작. 벼슬알사. 사람 인자에다. 사람 인자에다가 선비 사자라고 되어 있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망하지? 선비침, 선비처럼 벼슬사를 하기를 소망하지.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이 선비같이 되길 바라는 것은 벼슬을 얻는 것이다. 했습니까? 그래서 선비사시, 아니, 벼슬사, 다 같이 벼슬사. 그래서 앞에가 사람인변, 옆에가 선비사처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잘 기억해둬.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봉사, 벼슬로 얻어서 받드는 거죠. 봉사한다. 이런 말을 쓰게 있고. 그렇죠? 그 말은 그렇죠? 한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맡길림, 시작. 맡길림. 이것도 알아서, 맡길림 자와 관련해서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 잘 칠판 주목해볼까? 요거죠. 요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 삐침이 있죠. 삐침이 밑에 선비사자 들어갔지. 그러면 마치 선비가 무언가를 갖다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뭔가 이렇게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짊어졌다, 짊어질 임자. 짊어질 임자로도 보입니다. 뭐에다 나왔지? 다 왔지? 짊어질 임.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요게 가끔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볼 때, 예, 또는 우리가 답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하죠? 그어버리죠. 정답이 아니라 답을 못 맞췄을 때, 그 문항에 대해서 그어버리잖아, 이렇게. 딱 그어버리죠. 동그라미 한 것이 아니라 딱 그어버리죠. 그래서 이 삐침이라는 것이 그었다라는 의미로서 생각이라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 선비가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 나쁜 거. 선비에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선비는 지조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야. 그래서 간사할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 인자를 썼는데 이 사람 인자를 썼다. 뭘 썼다 다 같이? 사람 인자를 썼다. 그러면 이때는 사람, 짊어질 임자의 사람 인자. 뭔가 짊어진 사람이지? 뭔가 일을 맡은 사람이야. 그래서 맡을 임자가 된 거야. 정이 되나요? 요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맡길림.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또는 하나 뭐한다? 마음대로 있지. 간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간사한 사람은 지 멋대로 놀지. 그래서 마음대로 뭐도 된다? 임도 된다. 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맡길 임자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임자도 된다. 그래서 임모할 때는 맡길 임자로 쓰여있지만 임으로는 마음대로의 임자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임으로 생각하지 마라. 임으로 판단하지 마라. 임으로 일을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 인자에 따 이제 뭐가 들어갈 경우냐? 사람 인자에 따 창과 자 들어갈지. 사람이 창을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누군가를 치고자 하는 것이니. 칠벌. 시작. 칠벌이다. 사람이 창을 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치는 것이니. 칠벌. 할 수 있죠? 창과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벌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여기저기 벌초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릴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선영에
묘에 풀을 깎는 일을 벌초라고 하죠. 그래서 벌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 밖에 정벌이 있죠. 가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지. 그걸 정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인별에다가 바를 정자 쓰면 가서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정벌할 정. 시작. 정벌할 정이고, 여기다가 칠벌자 써서 정벌이라고 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마도 정벌. 시작. 대마도 정벌과 관련돼서 배운 적이 있죠. 참고해도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이바절 공자. 자, 기존에 배웠던 것 좀 잠깐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바절 공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옆에가 함께 공자예요. 함께. 함께 공자는 원래 열십자에다 열십자가 만난 말이죠. 그래서 합쳐서 그냥 그렇게 쓰면 스물입. 열과 열이 만나면 스물이 되잖아. 스물. 시작. 스물. 스물이 있죠. 스물인데 여기 밑에다 땅이야. 땅을 나누어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함께 공. 시작. 함께. 스물이나 되는 사람이 땅을 나누어서 함께 일하니 함께 공. 이해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일을 함께 하다 보면 뭐 해야 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해하시겠다. 여기다 사람 인자를 쓰면 다 같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바잘공. 시작. 이바잘공 줄공자가 된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한자가 공급, 제공.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가 제공입니다. 제공. 끌어서 주는 것을 제공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끌제자. 끌제자.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 해서 손수에다가 오를 시자 쓰면 끌제자가 된다. 끌제. 끌제. 그래서 제공한다, 뭐 제시한다 할 때 주로 이 제자를 씁니다. 알겠죠? 참고해도 제목, 제목이라는 제시 또는 제공할 때 끌 제자 쓴다. 제공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니까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자와 만나니까 그래도 한자에 대해서 하나라도 알아가야 안 알아가요? 알아가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큰 아마 보람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재촉할 촉. 자, 재촉할 초소요. 발족자가 들어가야겠죠. 자, 사람이 발을 구르는 거야. 발을 구르는 것은 재촉하는 것이 재촉할 촉. 이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 인자. 사람 인자에다가 뭐가 들어가야겠다? 발족자가 들어갔다. 사람이 발을 구르는 것은 재촉하는 것이니 재촉할 촉. 시작. 재촉할 촉. 촉구하다. 촉박하다.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때 구자가 구할 구자야. 구할 구. 땅에서 물 한 방이라도 구하고 싶은 심정이 다해서 구할 구. 그래서 구할 구. 땅. 땅이야. 땅.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땅에서 물 숫자가 쓴 거야. 물 숫자. 물 숫자에다 점을 찍은 거지. 물동주. 그래서 땅 위에서 물 한 방이라도 구하고 싶은 심정이니 구할 구. 시작. 구할 구. 그래서 촉구한다. 뭐 한다? 촉구한다. 알겠지? 재촉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을 촉구라고 해. 촉구한다. 그래서 신문지 나올 거고. 자라도 만약에 촉구할 때 이 구자 이거 쓰면 안 돼. 촉구하다. 그럴 때 옆에다 칠복자 써가지고 구원할 구자에가 구원하다. 알겠지? 구조하다. 구원하다 할 때 이걸 써야 돼. 그다음에 틀립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쳐봐야 되겠지. 그래서 구원할 구. 시작. 구원할 구. 이것만 쓰면 구할 구.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돼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박이라 할 때 박자도 알아도 되겠다. 박자. 이 박자가 이제 흰백자 들어가 있지. 흰백자. 촉박입니다. 촉박한 순간. 그 안에 아주 긴박한 순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쉬엄쉬엄 갈착자를 썼지.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 것은 나중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흰백자가 들어간 가운데도 이것도 있죠. 흰백자가 들어간 가운데 내가 이제 순서를 좀 발리 썼습니다. 이따 이것부터 써놓은 거야. 흰백자를 써놓고 앞에 삼수변을 쓸 때도 있고 손수변을 쓸 때 있어. 재반별. 자, 그런 것들이 저는 나올 수 있죠. 더러 시문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죠. 자, 이것부터 배워볼까? 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가는 거야. 이때 쉬엄쉬엄 갈착자는 간다는 뜻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머리라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가는 거지. 왜?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거기다 선을 딱 다그칠 박. 시작. 다. 좀 이디 범위가 좀니다 같이. 아, 닥쳤다. 아, 닥칠 박자입니다. 닥칠 박. 시작. 닥칠 박.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피팍할 박. 시작. 피팍할 박.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얼굴이 하얗게 겁에 질려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핍박할 박자도 되고 닥칠 박자도 된다. 그래서 촉박하다. 아, 알겠죠? 일정이 뭐하다 시죠? 촉박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럼 이건 뭘까? 삼수를 했다가 흰백자 쓰게 되면 뭘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보면 남해 쪽에 가서 또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소위 그 공중에서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말이지 그 밑에를 촬영하는 거 보면 뭇에서 가까울수록 하얘지지 바닷물 색깔이 멀어질수록 좀 더 진해지지 그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배가 정박할 때는 깊은 곳에 닻을 내려야 돼. 그렇지 않은 곳에 닻을 내려야 돼. 그렇지 않은 거 물이 하얀 곳에 닻을 내린다. 그래서 정박할 박자야. 무슨 박자? 정박할 박.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정박할 박. 배가 닻을 내리는 것은 깊지 않은 물이 얕은 곳에 정박을 해야 된다 해서 정박할 박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다 같이 이거는 재범벨이지. 손이 하얗게 된다. 여러분들 박수를 갖다 치게 되면 피가 바깥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손바닥이 하얘져 안 하얘져? 이렇게 하다 보면 손바닥 하얘진다니까. 말 알겠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둔다면 좀 더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칠박이야. 칠박. 칠박. 그래서 우리가 손을 치는 걸 뭐라고 하지? 박수한다 그래. 그렇게 해서 박자.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자, 부활부가 있습니다. 어리석을 맺자. 나는 그냥 치매 맺자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입구자. 입구자에다가 나무 목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 위에서 나무 위에서 입만 놀리는 것은 어리석으니 어리석을 매. 시작. 어리석을 매. 나는 이것을 또 설명할 때 그냥 아예 치매 맺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나무같이 된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가 된 존재.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을 매, 치매 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맺자. 자,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해줘야 돼? 옆에서 사람이 보호해줘야 돼? 안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쓰면 보호할 보자가 된다. 그런 얘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호해줘야니 보호할 보자. 시작. 보호할 보자와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칠방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지? 보호할 보자. 그래서 보증. 보험할 때 쓰는 말이다. 시작. 보증. 보험할 때 쓰는 말이다. 정리됐죠? 잘하던. 자,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중궐주. 아, 중궐주는 사람 인자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배울 수 있으면 계속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12월 달까지 가게 되면 3단계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자, 같이 쭉 따라오면, 쉬워질 것 같아요. 자, 보면. 이게 이제 뭐냐? 미들윤. 다 같이 미들윤 자. 이게 미들윤 자야. 여기다가 미들윤. 주로 밀윤. 미들윤 자. 뭐 윤식이. 뭐 그래서 사람 이름을 때 윤 자 이거 많이 쓰거든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것을 천천히 걸을세. 시작. 천천히 걸을세. 또는 뒤져 올치거든. 천천히 걸어 오를세. 천천히 걸어 오를세. 천천히 걷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 뭐가 된다? 이것은 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믿은 즉스럽게 천천히 걸어올 준자야 이게. 그래서 이 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준으로 읽어요. 알겠죠? 이게 들어가면 대체로 뭘로 읽는다? 같이 준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뭘까? 이거는 믿은 즉스럽게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잘났어 못났어? 잘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준걸준자. 시작. 준수할 준자야. 예, 준수하다 할 때 준자. 사람 이름 가운데 들어 준자 쓸 때 이 준자를 많이 쓰지. 예, 잘하게 만든다. 준자. 그럼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한번 설명해 본다면, 자, 이 자자가 뭐라고 해요? 다 같이? 믿음직스럽게 천천히 걸할 준자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준자 배웠지? 그럼 이거 뭘까? 여기다가 말마자가 들어가서, 자, 믿음직스럽게 걸어오는데, 뭐가 믿음직스럽게 걸어와? 말이 믿은 짓을 걸어가지. 그래서 이걸 준마준. 시작. 준마준. 잘 달릴 준자야. 이게. 알겠습니까? 말이 잘 달린 거지? 이게 준마지. 준마준자다. 이건 뭘까?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설립자에다가 믿은 짓스럽게 천천히 걸어갈 준자선 뭘까? 사람이라는 것이 믿은 짓스럽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 뭐예요? 왜? 서서 걸어갈 수 있어. 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오늘 수업을 마치고 가면 마쳤잖아. 얘. 수업을 중공한 거야. 오늘 하루의 수업을 중공한 거야. 중국했으면 그 끝까지 그것을
예, 마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 집에 갈 때 도망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의젓하게 걸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마칠 준자야. 마칠 준.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갖다 마치는 걸 준공이라고 하지. 그럴 때 준자 이걸 써야 돼. 알겠지? 공사를 갖다 뭐 한다 시작 준공하다 할 때 준자는 이 준자를 써야 된다. 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두죠. 하나만 더 해볼까? 삼수변에 있어. 삼수. 삼수변에다가 믿음직스럽게 걸어갈 준자 쓰면 뭘까? 물에서 믿음직스럽게 걸어간다는 게 뭐냐면 물에서 가는 건 배 아니야. 배. 배가 믿음직스럽게 천천히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배가 바닥에 강바닥에 이런 것들 단다 안 단다? 닿지 않으니까 이것이 갈 수 있지. 만약에 타면 기울이겠지. 그래서 이게 준설 준자야. 대체적으로 배가 온전히 가기 위해서 강바닥을 우리가 모래 같은 것을 제거해 주지. 그걸 준설 작업이라고 하잖아. 그때 쓰는 것이 준자야.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한 번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상당히 신비해. 먼저 오늘 듣고 이해 안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오다 가다 옛날에 지나친 사람도 가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기억 나왔나. 그때 어떤 지휘 집중을 갖다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이렇게 다 보면 스쳐 지나갔지만 저 사람 어디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얘기 아십니까? 그것에 좀만 터치해주고 반복해주면 기억에 오래 갈 수 있다. 지금 배우는 한자는 기억에 오래 남는 한자.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훌륭할 비. 사람 인자에다가 여기에다가 옆에 들어간 것이 있어.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 되죠? 이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가죽 이자도 돼. 가죽 위. 가죽은 서로 이제 안과 겉이 어긋나 있다 해서 이제 가죽 위, 가죽 위도 되고 이것을 이쪽으로 다 있고 이건 이쪽으로 펴져 있지. 서로 어긋나 있지. 그래서 어긋날 위. 어긋날 위자. 그래서 가죽 이자로도 쓰이기도 하고 어긋날 위자로도 쓰이기도 한다. 자, 가죽 이자로 쓰이기도 하고 뭘로 쓰이기도 한다 쓰이죠? 어긋날 위자로도 쓰인다. 그래서 이제 가죽이로 쓸 때는 가죽을 둘른 사람. 가죽을 둘른 사람은 옛날에 뭐 사실 뭐 고대 사회 속에서 가죽을 둘른다는 것은 지배자 아니면 쉽게 가죽을 둘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대하다. 위대할 위. 시작. 위대할 위자. 가죽을 둘른 사람은 위대한 것이니 위대할 위. 이해됐나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해되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에 있어. 아침. 아침 있죠? 알겠죠? 해 도둑 한자에다 여기다가 가죽 위자를 쓰게 되면 대한민국 올 때 한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대한민국 있어 없어요? 그때 한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거 봐봐. 자, 여기에다가 쉬엄쉬엄 갈착자를 썼어. 있지? 이게 쉬엄 잘 나오는 단어인데. 자, 이것때는 어긋나다야. 어긋나게 가는 거지. 어긋나게 가는 것은 위법한 것이지. 그래서 법을 갖다 뭐한다 시작. 법을 어긴다고 할 때 위법이라고 하지. 알겠죠? 위법 사실이 발견됐다. 그래서 위법. 위법할 때 위자가 바로 뭐다 나왔지? 여기서의 위. 이것은 어긋날 위자로 쓰인 거야. 알겠지? 어긋나. 그래서 어긋나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법에 어긋나게 가는 것이 위법이다. 위법 사실이 발견됐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내 말 좀 이해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위대, 위인 정도 알아두고 하나 더 한다면 어긋날, 여기 위자와 관련돼서 쓴다면 앞에 쉬엄쉬엄 갈착자를 붙어서 위반할 위자. 알겠지? 어긋날 위자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긋나게 가는 거죠. 위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에 사람 인자. 사람 인자에 딱 소자가 들어갔지. 자, 사람에게 있어 소는 뭐가 된다? 물건이 된다. 해서 물건건. 네, 뭐, 나름대로 돼지는 다 많이 키웠지만 소를 집안에 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옛날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소가 집에 있는 사람들 몇 집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더 그랬겠지.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소는 물건이 된다 해서 물건 거지. 자, 그런데 그 소가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치기도 해. 그래서 사람을 쳤으니 사건 건. 됐습니까? 그래서 물건 건도 되고 사건 건도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두라. 그래서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빨리 2분 안에 숙지. 2분 시간 줍니다.
자, 다 봤습니까? 자, 다음 두인별로 가겠습니다. 두인별. 자, 두인별은 원래 가랭자. 가랭자에서 왼쪽을 가져온 것이 두인별이야. 그래서 두인별만 들어가면 대체적 어떤 의미를 갖는다? 길 또는 가다라는 뜻을 갖는다. 알겠지? 자, 갈행자에서 대체로 가져온 것이 바로 다 두인변이다. 그래서 두인변의 왼쪽을 가져온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갈, 길 또는 뭘 갖다놓다 하시죠? 간다 또는 장걸음을 걷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두인변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인변에다가 창수, 몽둥이 수 썼었지? 그렇다면 창을 들고 가서 사람을 부린다 해서 부릴력, 시작. 불일력. 그래서 역할, 병역, 의무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보겠다. 자, 또 두인변했다 절사자. 옆에가 절사자야. 두인변했다 절사자를 쓰면 어떻게 돼? 절에 가다 보면 혼자 갈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 여러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다 만났을 때 재물을 부처님께 드려서 예불을 갖다 하겠지.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실 때 먼저 간 사람은 뭐 할까 하다가 기다려야 되겠지. 그래서 기다릴 때, 시작. 기다릴 때. 기다린다. 또는 다른 말로 본다. 먼저 간 사람이 나중에 온 자를 갖다가 대접한다. 해서 대접할 때, 시작. 대접할 때. 그래서 기다릴 대자도 되고, 대접할 대자도 됩니다. 그래서 대접, 우대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절사자 들어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절사자 들어가는 사람 한번 재밌게 한번 써볼까? 절사자 들어가는 사람. 자, 우리 절사자 들어갈 때 첫 번째 보면 사람 인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에다가 절사자 쓰면 사람이 절에 가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게 한 것이다. 모실시. 시작. 모실시자가 돼요. 여기다 말씀 원자에다가 절사자를 쓰면 여러분들 많이 배웠던 문학적 자들 가운데 시 있지? 글시자가 돼. 글시자가 된다. 이해됐나요? 여기다가 제방변을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제방변. 제방변에다가 절사자를 쓸 때 있죠. 자, 절에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을 또는 음식을 가지고 가지. 그래서 이게 가질지 자야. 가질지. 손에 뭔가를 갖고 간다 해서 가질지. 가질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 말 좀 이해됐나요? 또 있습니다. 앞에 소자를 썼다. 소자. 소자. 그 옆에다 절사자를 쓰면 소가 절에 있는 일은 특이한 거지. 그래서 특별할 특자. 예. 특별할 특별하다 할 때 특자야.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둬야 되겠죠. 또는 절에 있는, 절 주변에 있는 대나무. 대나무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모양의 것들이 많아. 같은 길이, 같은 모양. 그래서 이 같을 등. 같을 등자도 되고 무리 등자도 돼. 같을 등. 같을 등이다. 뭐 무리 등자다. 이해됐나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병들력. 자, 이것만 들어가면 병과 관련돼 있어. 알겠어요? 이 병들력인데 여기다 절에서 주로 걸리는 병이야. 그래서 절사자를 쓰면 바로 같이 치질치. 시작. 치질치. 어때요? 절사자만 들어가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 법령 잘 알겠죠? 그렇죠? 두인변에다가 두인변에다가 분율자를 써서 이 분율자는 손에 붓을 든 모양을 갖다가 본떠서 만든 글자야.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 뭐죠? 자, 붓을 들고 가는 거지. 붓을 들고 간다는 것은 붓을 갖다 들어서 쓸 때는 뭐가 있어? 필법이 있지. 붓을 쓰는 것 같다. 붓을 잡고 쓰는 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법률. 시작. 법률이다. 법령 법이다. 아니, 법령 율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또 붓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서 또는 위와 아래 뭔가 비율을 맞춰야 되지. 쓸 때. 그래서 비율률. 시작. 비율률. 그래서 율동. 뭐 좌율할 때 쓰는 말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뒤후자. 두인변에다가 자글요자. 자글요자에다가 뒤좋을지. 자, 가는데 어때? 가는데 예, 작게 뒤좋는 거지. 그걸 뒤후자라고 그래. 아십니까? 가는데 작게 뒤좋은다. 그래서 자글요자에다 뒤좋을지 쓰면 뒤후자가 된다. 알겠지? 가는데 작게 뒤좋은다. 그러면 다시 뒤후. 우리가 뒤에 와. 그런데 그 뒤를 갖다 쫙 멀리 뭐 10리밖에 뭐 20리밖에 그런 말 쓰지 않잖아. 그래서 그거 같은 거. 그래서 후퇴. 후회할 때 쓰는 말이다. 특히 시험 문제 후퇴 잘 나와서 멈췄다 가는 것은 후퇴하는 거라고 했지. 후퇴 잘 알아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가운데 종류인데 멈췄다 가면 안 돼. 같이 가야지. 멈추는 게 뭐냐면 결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결석하면 멈추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꾸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수험생으로서도 가장 지켜야 할 본문 가운데 하나가 성실함이라는 것. 뭐라는 것? 성실함. 어떤 상황과 관련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공부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리도입니다. 무리도. 자, 무리도. 두인별했다가 달릴 주자를, 이게 달릴 주자야. 두인별했다가 달릴 주자를 갖다 썼다. 알겠지? 두인별했다, 달릴 주. 자, 두인별했다, 뭐 썼다, 달릴 주. 이게 이제 흑토자야. 흑토자에다가 발소. 자, 우리가 흙을 갖다가 발로 박고 막 달는 거지? 그럴 때 획을 줄여서 이렇게 쓴 거야. 획을 줄여서 이렇게 쓴 거다. 알겠지? 그래서 달릴 주. 시작. 달릴 주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달려가서, 달려가는 것은 하나의 무리니? 무리도. 시작. 무리도. 알겠지? 또 달려가는 것은 한낱 범위가 도망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갓도. 시작. 한갓도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달려간다는 말은 또 걷는다는 뜻도 있으니까 걸을 떠. 그래서 우리가 도보 있어 없어? 도보한다 있지? 도보할 때 걸을 보자 써가지고 걸을 보자 써서 도보한다 할 때 도자랑 걸을 도자로 쓰인 거야. 이해됐지? 화랑도 있지. 화랑도. 화랑도 열 때는 무리도자로 쓰인 것이지. 알겠지? 근데 그 옆에 무의도식이 있어 없어? 그 무의도식은 하는 일 없이 한갓 먹는다는 뜻이야? 일단은 한갓 도자로 쓰인 거지. 가끔 도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둘 수 있겠다. 그래서 학도할 때 도는 무리도, 무의도식할 때 도는 나같이 한갓도, 그 다음 도보, 도보 이제 도보 써놓고 도보할 때는 걸을 떠. 알겠죠? 도보여행, 걸어서 여행하는 것을 도보여행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렇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서자에 별 세 개 해라. 시험이 잘 나왔어. 자, 두인별했다. 두인별했다가 요걸 썼죠. 요걸 썼죠. 이게 이거 조심해. 이거 시험이 잘 나오는 거야. 자, 이게 뭐 짜냐면 나여. 다 같이 시작. 나여다라고 할 수 있죠. 나여. 이게 나여자야. 나여자. 주로 나여자로 쓰여. 단도로 쓰면 나여자야. 그런데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갈 때는 이게 먹을 식자가 변으로 가면 이 먹을 식자 있죠. 먹을 식자가 변으로 가면 이 모양이 돼. 그리고 여기다 나여자. 이 말은 내가 먹고 남은 거야. 그래서 남을려. 시작. 남을려. 그래서 이것이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가면 남다라는 뜻을 가져. 알겠지? 그러면 뭘까? 자, 가는데 시간이 남았어. 가는데 시간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지. 그래서 천천히 할서. 시작. 천천히 할서. 그래서 서행. 서서히 할 때 쓰는 말이다. 이해됐습니까?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다음에 조출종. 시험이 잘 나와서 서자. 조출종자. 자, 조출자 간다. 가는데 누가 가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이지. 사람들이 점칠복. 점을 치는 사람을 따라간다 해서 따를종. 시작. 따를종. 조출종자가 된다. 그래서 가는데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을 따라간다 해서 조출종. 됐습니까? 그래서 복종. 종례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거다. 알겠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복자가 목자 몸을 갖다가 다스리는 거거든. 몸을 다스리는다 해서 다스릴 복자에다가 육달을 쓰게 되면 다 같이 이게 먹을 복도 돼. 뭐도 된다. 먹을 복. 알겠지? 먹을 복도 되고 또는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은 옷도 다스려야 되지. 그래서 옷복자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뭘로다. 우리가 여러분들 약을 갖다 복용이라는 말 들은 적 있어 없어? 약 복용 시간이다 할 때 복용 있잖아. 그 복용할 때 이 복자를 쓰는 거야. 먹을 복자. 알겠지? 약 복용. 시작. 약 복용이다. 그 다음에 옷복자를 쓸 때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뭐 한복이다. 한복이다. 양복이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때의 복자도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복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먹을 복자, 그 다음에 옷복자. 알겠지? 약을 복용한다 할 때는 이걸 써야 돼. 예, 네, 되겠습니다. 다. 돌아올 복자, 다시 복자가 있습니다. 요거 좀 알아둬. 자, 요것은 좀 더 좀 보면. 두인별했다. 두인별했다가 요게 돼 있거든. 요게. 요거 잘 알아둬. 실판 주목. 자, 이것이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지. 사람이, 예, 사람이 해. 해가 지면. 천천히 다시 온다 해서 이 자체가 다시 또는 거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십니까? 다시 거듭. 알겠죠? 이것이 들어가면 다시 또는 거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자, 그래서 뭐예요? 다시. 여기다 두인별을 쓰고 다시 붙자 쓰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시. 네.
복자도 되고 회복할 복자도 되고 버도 돼. 다시 붙여도 되는 거야. 그래서 부흥 회복할 때 복부.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정이 됐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재 있죠.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이것이죠. 여기다가 오디자 변자가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오디자 이게 되는 상태에서 이걸 쓸 때가 있어. 그럼 이거 뭐냐면 옷이 거듭 있는 거지. 그럼 겹쳐 있는 거잖아. 겹칠 복 시작. 이건 겹칠 복자. 그럼 겹칠 복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복수 있어 없어? 복수의 개념 할 때 복수 일대는 이 복자를 써야 돼. 알겠습니까? 복수할 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재미있으니까. 재미있다 안 재미있다? 재미있지. 이거 하나면 이게 덮을라자야. 덮다는 뜻을 갖고 있어. 덮다인데 여기다 다시가 있어. 다시 덮은 거지. 그래서 덮을복 시작. 덮을복.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복궤도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때 복자가 덮을복자 쓰는 거야. 됐죠? 이런 것들 자꾸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순자 시작. 무슨 순자? 돌순. 이거는 두인변에다가 옆에가 방패순자야. 이 방패순. 그래서 눈을 딱 가렸지? 눈을 가리고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방패를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도는 거야. 그래서 죄인이 있으면 내가 범인이 있어. 범인이 있으면 방패를 들고 방패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돌면서 허점을 갖다 노리는 거지.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돌순. 시작. 돌순. 그래서 순환. 악순환을 뜻해요. 순환 시험이 잘 나왔어요. 예, 네, 순환 기억해둬요. 자, 뭐 밑자, 뭐 작을 밑자 이것들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한번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봐봐요. 두인변했다. 두인변했다가 매산자, 매산자에다 한일자, 그 다음에 안석회자, 그 다음에 칠복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에 가서 산에 갔지. 산에 가서 하나의 안석, 안석은 이렇게 뭐 이게 앉을 수 있는 것을 안석이라고 하는데 안석을 갖다가 안석같이 친히 안석같이 친히 작아졌다 해서 작을 믿자 했습니까? 산에 가서 하나의 안석처럼 친히 뭐에다 칠복자 친히 작아졌다 작을 믿 시작 작을 믿. 그래서 아주 얇게 웃는 웃음을 미소라고 하지. 네, 미소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유라는 말 했어. 미 작을 믿자 했다 뜻자 쓰면 우리가 보면 촌지란 말 들은 적 있어? 촌지와 비슷한 뜻이잖아. 요즘은 촌지가 뇌물이라는 어떤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미하면 그 은혜에 알겠지 감사해서 내 뜻을 전다. 그래서 미력한 뜻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작은 정성이란 뜻이야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에게 어떤 용돈을 드릴 때 겉봉투에 미의라고 쓰면 좀 예의를 갖춘 거야. 에? 알겠지 작은 정성. 뭐 별거 얼마 안 돼요. 에? 필요하실 때 뭐 맛있는 음식으로도 사 먹으세요. 에? 사 드세요. 할 때 그렇게 주는 거 있죠. 여기 미.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좀 비슷한 것이 있어? 두인변했다가 매산자 똑같이 여기까지 전달했지. 근데 밑에 안석괴자가 아니라 왕자를 쓸 때 있어. 알겠습니까? 왕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 자체가 작다는 뜻을 갖고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왕이 부르면 가야 된다 해서 부를증 시작. 에? 작은 일이라도 왕이 부르면 간다 시작. 부를증.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주면 될 것 같다. 뭐 재밌게 하자는 것도 있고 또 뭐 때에 따라서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그냥 아는 것보다는 그 한자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좀 알고 하면 오래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쓸까? 여기다 볼까? 자, 이게 뭔 자라고 했지? 부를 증자라고 했지? 부를 증자. 자, 그러면 임금이 부르면 뭐예요? 임금이 부르면.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렇지? 마음이 좀 뭡니까? 임금이 불러? 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지? 그래서 뭐 할까 해가지. 아 사람을 부르는 것은 혼내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징벌할 증 시작. 징계한다 징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권성징악 들어봤어? 권성징악 들어갈 때는 이 징자 이걸 써야 돼. 부를 증자 쓰면 안 돼. 권성징악 할 때 이 마음심이 들어간 걸 써야 된다. 오케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할철 자, 동할철. 자, 보면, 두인변했다 옆에가 길을 육자야. 길을 육자 했다가, 그 다음에 옆에다 칠복자 들어가야지. 그럼 뭐냐? 가서 기르고 치면, 사람이 통하지 않을 것이 없지. 그래서 통할통, 시작. 통할, 뭐가 된다, 시작. 아니, 내가 통할통이라네. 통할철, 시작. 통할철이 된다. 알겠습니까? 또는 꿰뚫을 철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철저. 투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잘 알아둬요. 자, 가서
기르고 치면 뭐 하나 시작 통하게 된다 해서 통할철 시작 통할철 이렇게 해서 철저 투철할 때 쓰는 말이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자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여기다 두인변 두인변에다가 안일비자가 들어가서 두인변에다가 안일비자. 자 가는데 가는 것이 아니지. 가는 것이 아닌 것은 뭐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닌 것은 배회하는 것이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 논일배 시작. 논일배. 배회라는 것은 어떤 목적한 곳을 가지 않고 알겠지?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가끔 우리가 문자 날라와 날라와. 날라오지? 몇 세에 드신 분이 지금 무슨 차림에 사람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격하신 사람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 배자. 배회는 배자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논의는 거야. 배회. 알겠죠?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시작. 배회하다.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래대로 한자죠. 자 여기까지 빨리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빨리 한자 익히기 바랍니다. 앞에 것 뒤에 것. 자, 빨리 외워. 통할 철도 되고 뚫을 철도 되네. 활철 뚫을 철.
자, 다 외웠습니까? 자, 외웠으면 같이 한번 볼까? 준비됐습니다. 시작. 낱개, 줄부, 맡길임, 또 마음대로 임, 제멋대로 임. 7번, 이바지알콩, 줄콩. 제초갈촉, 보알뽀, 준수할준, 중걸준. 준마준, 마칠준, 돌순, 옷복, 먹을복. 알겠습니까? 옷복, 먹을복. 다시부, 회복할복. 천천히 할석. 뒤후, 특별할 특, 가질지, 기다릴 때, 대접할 때. 불일력, 사건건, 물건건. 위달 위, 자글미, 불울증, 징벌할증, 뚫을 철 또는 통할 철, 철저하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논일배. 가을철, 징벌할증, 7번, 불일력, 자글미, 불울증, 위달위, 노일배, 천천히 해서, 다시부, 회복할보, 옷복, 먹을보, 돌수. 특별특, 뒤우. 기다릴 때, 대접할 때, 증발할 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잘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만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자료 놓고 다니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갖고 다녀야 되겠고요. 그래서 꼭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하루도 수업반이라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